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아진엑스텍입니다. 어제, 그제 급등세가 나왔던 아진엑스텍.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은 성장 기대가 유효하다,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께서는 최근에 삼성이 로봇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의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승 탄력은 이제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아진엑스텍 오늘 더 상승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가 추운데 잘 오셨네요, 두 분 다. 네, 추우시죠? 자, 일단은 아진엑스텍을 좀 봐야 되겠는데 아진엑스텍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불을 뿜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 여전히 오늘도 뭐 한 20%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상승해 왔고요. 네, 일단 뭐 12월 13일 날 관심. 아, 맞다. 예. 아, 네.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는군요. 네, 얘기를 안 해주시면 직접 해야죠. 예. 네. 아진엑스텍을 김민수 네. 대표님이 네. 12월 13일에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본인이 네. 직접 홍보하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아, 예. 네. 안 해주면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도, 주식 맛집이죠. 네. 예. 굿모닝 식스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주식 맛집 김민수 네. 대표님. 그래서 어떤 일단, 이유에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로봇 관련주인데 네. 로봇 뭐 이런 로봇자 붙은 것보다 그래도 오히려 네. 핵심적인 기술 갖고 있는 쪽이 더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 회사는 이제 GMC라고 하는 모션 제역이 국내 1위 입지율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또 RMC라고 하는 로봇 제어기 관련된 쪽에서 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관련된 로봇 제어나 구동에 관련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눈길이 가는 게 반도체 장비나 그리고 또 스마트폰 장비 같은 이 자동화 장비 제어 쪽에서도 국산화를 계속 해가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좀 더 눈길이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은 그냥 어떤 지금 제조 장비 쪽에서 어떤 자동화를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삼성에서 뭐 M&A 관련된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네. 삼성이 또 그렇게 혹시나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M&A가 아니라 지분 투자 정도로 그렇겠죠. 들어가서 협력을 강화시키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또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이 모션 제어 관련된 쪽은 저희가 보통 또 햅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함께 장비를 갖췄을 때 내가 또 메타버스 환경과 관련된 쪽에 어떤 동작이 인식되는 이런 여러 네. 과정들이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모션 제어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지금 시총이 최근에 올라서 1,500억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 50억대. 그러면은 조금 더 써서 한 뭐 70억대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버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비싸지는 않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도 일단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이 그때 12월 13일 정도에 제안을 해주셨을 때 가격이 그 당시에 아진엑스텍 가격이 1,300원이었는데 지금 16,300원이 돼서 60% 정도 올랐네요. 대단하십니다. 계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과 관련된 M&A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민수 대표님이 그것은 뭐 관심이 없다라고 일단 방패막을 치셨는데 하지만 정태근 팀장님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신 건가요? 일단은 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예. 삼성에 빙의하셨군요. 아진엑스텍에 대한 관심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네. 않고 대신에 주제가 이제 로봇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한번 좀 파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김민수 대표님 띄워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날 저는 무슨 종목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였죠?
그거 다음 방송, 지난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알겠습니다. 이데일리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삼성이었던 새 먹거리는 AI, 그리고 전장석, 그리고 5G. 이게 작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CS2021에서 그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 기반의 삼성봇 핸디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AI 기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체의 위치나 뭐 형태, 그리고 인식이란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한지에 대해서 모습을 좀 시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 프로젝트성 성격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어떤 얘기는 뭐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봇 사업팀의 승격이 되게 되면서 이 CS2022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물체를 인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를 하면서 뭐 식기 핸들링 같은 이런 그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그 디스플레이 말고 지금 사람 옆에 있는 거, 요거 말고요. 조그만 거. 그게 이번에 삼성 보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인간을 보조하는 로봇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인간 수준의 어떤 조작이라든지 그 촉각 인식 기술 이런 부분들이 연구 과제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그 공장 같은 경우 스마트 팩토리인데 공장보다는 주방이라든지 사람 옆에 있게 되면은 변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다 제어할 수는 없어요. IoT 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다양한 변수에 좀 기민하게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한 매니플레이션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기민한 대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서 어떤 기민한 대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은 그 아진엑스텍이 가지고 있는 로봇 제어 기술, 모션 제어 기술, 이거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인간 수준의 어떤 조작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AI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아진엑스텍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로봇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성 성격이 크고 1차적인 어떤 그 IoT 기술로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IoT가 아니라 앞에 A가 붙어가지고 AIoT, 그러니까 인공지능 판단과 IoT 제어, 이게 합쳐진 기술을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아진엑스텍 같은 이런 모션 제어 칩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어떤 로봇 기술, 그러니까 AI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 같은 경우는 AI와 연관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 기업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이따 공개를 할 건데,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라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로보티즈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아진엑스텍이라든지 RS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어만 하는 이런 로봇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진화가 된 그 AI 쪽으로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M&A 방향이 단순히 로봇 제어 기업이 아니라 AI와 연관된, 그러니까 AIoT와 연관된 기업들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기업이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LG전자가 로봇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캐나다의 레어테크라든지 미국의 보사노바 로보틱스라든지 미국의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라이더 센서라든지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을, 그러니까 전장 사업 TF에서 사업으로 확대를 할 때 해외 기업 하만을 인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감안해 보게 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M&A 방향은 AI가 될 것 같고 기업은 해외 쪽 기업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삼성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아진엑스텍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아진엑스텍 과연 오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주춤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